5만 년 전 한반도 북부. 지구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마지막 빙하기. 온통 얼어붙은 대지를 가르고 나타난 그들은 더 이상 자연에서 대적할 자 없는 용맹하고도 잔혹한 전문 사냥꾼들이다. 지금 우리와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는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다. 추격자의 본능을 타고난 무리의 우두머리 찌루는 드디어 사냥 표적의 흔적을 찾아낸다. 누가? 그들에게 두려움이란 없다. 찌루와 사냥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사냥감. 그것은 어깨 높이 4m에 최대 10톤에 이르는 거대한 매머드다. 그에 비하면 인간은 작고 볼품없는 존재. 매머드에 대적하는 것 자체가 무모해 보일 정도다. 그러나 찌루와 사냥꾼들은 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지능이 있었고 작전을 짤 줄 알았다. 매머드가 협곡으로 도망쳐오리라 예상하고 최후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찌루와 몰입꾼이 매머드를 유인하면 협곡에서 지렛대를 이용해서 뒤처지는 놈을 잡는다. 이것이 찌루의 전략이었다. 거대한 매머드조차 두려워하지 않던 호모사피엔스. 그들이 진정 새 시대의 주인이었다. 매머드는 160만 년 전부터 만 년 전까지 서식했던 대형 동물이다. 1961년 함경북도 화대군에서 매머드 화석 두 개체가 발견됐는데 인류에게 사냥당한 흔적이 남아있었다. 인류의 사냥이 멸종 원인이란 학설이 제기될 만큼 후기 구석기인들은 매머드 사냥의 명수였던 것이다. 승리감에 도취돼 사냥에서 돌아오던 찌루 무리가 눈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이다. 무리 중 다친이나 장애인까지도 서로 도와주던 그들이었기에 동쿠는 이방인을 동굴로 데려가기로 한다. 살아났다는 희열보다 이방인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믿을 수가 없다. 전혀 다른 얼굴, 기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옷차림. 이방인은 그들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조차 없다. 그렇다. 지금은 30만 년을 이어온 구석기 시대가 저무는 때. 동시대를 살지만 그들은 서로 다른 종이다. 마지막 사냥을 떠난 뒤 돌아오지 않는 무리를 찾아 헤매던 이방인 여자는 급속히 멸종의 길로 접어든 호모 에릭투스의 후예였던 것이다. 170만 년 전 아프리카를 떠나와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서막을 열었던 호모 에릭투스와 그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인류 호모 사피엔스. 불과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는 월등한 지능을 가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동안 이들은 공존했지만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원시 인류 호모 에릭투스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지루가 사냥을 이끄는 지도자라면 무녀는 신성한 의식을 주재하고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사냥의 시기와 성공을 점쳤던 무녀. 그녀가 내민 주머니엔
환각 성분이 든 버섯이 들어있다. 무리는 매머드를 바로 눈앞에 둔 것처럼 흥분에 휩싸인다. 호모사피엔스가 이전의 원시 인류들과 달리 신인류라 불리는 이유. 그것은 인간 고유의 특성을 발휘한 새로운 창조자였기 때문이다. 바로 예술을 만들어낸 것이다. 보고 듣고 느낀 것을 형상화해서 표현한 인류 최초의 그림. 무녀의 주술이 노래처럼 울려 퍼지는 깊숙한 동굴안. 예술가인 동쿠는 죽은 매머드의 혼을 위로하고 다음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며 동굴 벽에 그들의 열망과 혼을 불어넣는다. 아직 한반도에선 동굴 벽화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석회암 동굴이 많은 유럽에선 100여 개의 동굴 벽화가 발견되고 있다. 그중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과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엔 술록과 매머드, 들소 그리고 사냥하는 인류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동쿠는 이방인 여자에게 차수란 이름을 붙여줬다. 눈 속에서 구한 사람이란 의미였다. 무리에게 이방인 여자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낯설다 못해 못생긴 외모였다. 하지만 섬세한 성격에 호기심이 많던 동쿠는 여자에게 연민을 느꼈다. 여자 역시 새로운 무리의 짝짓기 방식을 알지는 못했지만 먹여주고 보호해주는 동쿠를 자신의 남자로 받아들였다. 화려한 장식과 화장이 무녀의 상징이었다면 석기는 무리의 예술가이며 장인인 동쿠의 상징이었다. 후기 구석기 시대 호모사피엔스의 석기 제작 기술은 호모 에릭투스와 차원이 달랐다. 주먹 도끼보다 작지만 훨씬 정교하고 예리한 날을 가진 석기, 그 돌조각은 치명적인 무기가 됐다. 후기 구석기는 석기의 혁신과 인류가 쓰는 무기의 원형이 만들어진 시대로 그 정점에 스베 찌르개가 있다. 스베란 석기의 끝부분을 오목하게 만들어 나무 막대기에 묶을 수 있게 한 것으로 이렇게 창이 만들어진 것이다. 작지만 더욱 정교해지고 파괴력이 커진 석기. 빙하기의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인류의 생존 전략이었다.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대형 동물이 늘어났고 사냥은 더욱 위험해졌다. 그런데 스베를 단 창은 멀리 날아가 꽂혔기 때문에 대형 동물을 사냥하는 데 최고의 무기였다. 좋은 돌은 목숨과도 같았다. 특히 일정하게 쪼개지고 예리한 날을 얻을 수 있는 흑요석은 최고의 보물이었다. 화산 지역에서만 나는 흑요석을 구하기 위해 이웃 무리와 교역도 했지만 직접 멀고 위험한 화산지대를 찾아가기도 했다. 무리에겐 여자가 이방인이었지만 여자에겐 그들이 이방인이었다. 온통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매번 여자에게 두려움과 놀라움을 주는 건 바로 불이었다. 호모사피엔스들은 밤을 새워 불씨를 지키지 않아도 됐다. 자연이 주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무를 마찰시켜 불씨를 얻었다. 170만 년 전 호모 에릭투스인 그녀의 조상이 아프리카를 떠났을 때부터 불은 추위와 맹수를 막아주는 생명의 방패이자 생존의 열쇠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호모사피엔스, 그들은 불을 인공적으로 피우는 기술을 가졌다는 것이다. 화덕은 찌루무리에게도 생활의 중심이다. 고기를 나눠 먹고 생각을 나누면서 공동체는 점차 복잡해지고 각자의 역할도 생겨났다. 무녀는 사냥감이 있는 곳을 점치고 신성한 의식을 주관하는 존재로 귀한 소금 역시 그녀가 관리한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들의 사냥감인 거대한 매머드 역시 소금을 찾아 시베리아에서 한반도까지 들어온 것이다. 적극적으로 자연과 싸우고 살아남아 무리를 번창시킨 그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존재했다. 동쿠와 이방인 여자 사이에는 미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인류 진화의 비밀에 숨어있다. 500만 년 전 원시 인류부터 시작해 이어진 진화의 여정. 그것은 일직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전혀 다른 종으로 수많은 변종과 아종이 나타나 사라지며 완성된 불연속적인 과정이다. 에릭투스란 종과 사피엔스라는 종 역시 서로 다르며 그것은 곧 서로 교배해서 후손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이다. 무리의 지도자 제이로는 첫 번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 좌식 분만은 선사시대의 전통적인 분만법으로 여자들은 골반 직경을 최대한 넓혀서 출산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자세를 본능적으로 알았다. 순산을 위해서 주수를 외던 모녀는 날카로운 석기로 탯줄을 자르고 아이를 받아낸다. 지류의 첫 번째 아들. 지도자 역할은 물려주는 게 아니었지만 새 생명의 탄생은 무리의 번영을 약속하는 경사였다. 모든 식물과 동물을 품어 키우는 대지는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여자의 몸 또한 대지와 같은 의미였다. 7만 년 전 세계의 인구는 10만 명 정도였다. 호모 사피엔스의 인구 밀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양육이 있어 가능했다.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무리의 전통과 지식을 전수해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었다. 지르의 여자 야누는 남자들이 사냥을 하는 동안 채집과 육아를 맡는다. 이런 역할 분담은 임신한 여자나 어린아이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미래의 사냥꾼답게 씩씩한 소년으로 자랐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숲은 어린 소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린 것이다. 장례식이 시작됐다. 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었기에 죽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매장을 했다. 해가 뜨는 동쪽 방향으로 아이를 눕히고 아이가 생전에 좋아하던 국화꽃을 뿌려준다. 호모 사피엔스. 그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를 믿고 애도할 줄 알았던 우리의 조상인 것이다. 충북 청원군 두루봉 동굴에서 발견된 아이의 인골. 키 120cm에 만 5살 전후의 소년으로 발견자의 이름을 따 흥수아이라고 불린다. 인골 주변에서 꽃가루 흔적이 발견돼 후기 구석기 시대 매장 풍습이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